오늘 아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지요? 저도 얼마나 깊이 찔림을 받고 정말 통곡하고 울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베푸신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차원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어지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더 강팍한 심령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설교를 지금은 우리 김국희 목사님 설교까지 총 네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 성경적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못한다면, 더디 변화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 되겠구나. 악하고 게으른 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달아보는 저울은, 그 저울추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참된 차원이 높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추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매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무게가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부터 본당에 나와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심령으로, 또 지금은 매일 기도를, 정말 성경적인 귀한 그 기도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작성해서 우리에게 올려 가르쳐 주시고 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뭐 상황만 되면. 그러면서 그 기도문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저 말씀대로, 저 진리대로의 사람인가? 저렇게 삶에서 행동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지금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엄청난 은혜의 수단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과 생각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높은 목적과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정말 목숨 걸고 주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단지 사역으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오늘 또 토요일이 왔기 때문에 내가 치유하고 예언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하세요. 오늘 김국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제 심령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제 심령에 가장 깊이 와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근본적인 마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목말라서 몸부림치다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셨고 정말 자녀들을 위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이셨고요. 너무 멋진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저는 그 공백이 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치 저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그 아픔 때문에, 좌절 때문에 저는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제가 이제 정말 제 심령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필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육신의 삶에도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너무 크죠.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는 그 그늘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그분은 놀라운 분이셨거든요. 그 아버지는 제 영혼 몸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내 영혼의 그 고갈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치료까지 다 채워주시는 진정한 참된 영혼육의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아버지로서 저에게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그런데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공의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서 제게 와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정말 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아버지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인가? 내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뭐 우주의 몇십만 배 큰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로 보답하고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그 엄청난 것을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머물다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까요? 정말 자녀답게 살고 좀 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그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오직 의식주 여기에 매여서 살다가 오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꿈과 소원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더 많은 영혼 살리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우리가 5차 특별기도회가 11월 5일부터 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들인데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5차 특별기도회가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겠지만 이것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저부터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그 사력을 다해서 규명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특별기도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특별기도회로 모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지 또 우리 자신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지 우리의 이기심이 정말 우리 자기 중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꾸역꾸역 그죠?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지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예,
오늘부터 이미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더 기대합니다. 내일 주일은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보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기도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앞으로 예, 우리 충분히 기도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치유 시간으로 예,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나눌 간증이 좋은 간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간증들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신지,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질병의 고통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은희 권사님이 올려주신 간증인데요. 재작년 말 건강검진 결과 몸에 혹이 발견되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치유를 받으면 되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통증이 점점 더해지고 다른 부위에도 이상 증상이 생겨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것이 긴장이 되어 미루다가 2년이 다 된 2주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검사 결과 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부위도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통증과의 싸움보다는 걱정과 싸우느라 애를 썼는데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실 걱정 싸우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몸에 그죠? 어떤 질환이 생기면 걱정하느라고 오히려 그 질병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질병이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자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그래도 계속 사사모 사역자이기 때문에 치유의 자리에 앉아서 그 여기서 얼마나 많은 치유들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권사님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본인도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예, 권사님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그죠? 의식도 못하는 그 사이에 그 혹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한 일을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치유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몸에 있는 혹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제거될지어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간증인데요. 너무 감동적인 간증이에요. 참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간증 읽을 때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넉 달 전 전주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신 이상철님은 58세시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애나 나올 법한 사연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95세 노모와 단둘이 세상과 담쌓고 사셨는데 악취와 쓰레기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 가정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복지 혜택 없이 살다가 방문 간호사인 제가, 우리 진경아 권사님이 그 댁에 요양 등급 신청하러 갔다가 우리 교회 두중인 전도단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두중인 팀과 함께 연결이 된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는 요양 등급을 받으셨고 놀랍게도 아드님도 교회에 등록 후 즉시 40년간 드시던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집안 가득 쌓인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반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살이 빠져가는 게 보여 검사를 해보니 구강암 말기였습니다. 상악동에서 시작되어 이미 코뼈와 뇌뼈, 식도까지 번져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부터 서울 사사모에 세 번 참석하셨는데 안 벌어지던 입이 벌어지고 체중이 44kg에서 지금 50kg로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회복이 되고 계신 거예요. 와, 암이 그 세력을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와 집 리모델링 신청 중입니다. 정말 베란다에 비둘기가 들어와 알도 낳고 배설물도 가득했고요. 형광등이 고장난 채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캄캄한 집안에 그 고장난 대문 등 이 모든 것들을 두중인 팀이 와서 청소해주고 다 고쳐주신 거예요. 구강암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간증하게 되시길 중보해 주세요. 이 가정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이제 첨부해 주셨는데 이분이 계속 우리 권사님과 사역자분들의 그 사역을 받으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는, 근데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을 받고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교회 두중인 우리 전도팀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예. 이 가정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 가지고 계신지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두중인 팀이 아주 한 그 뭐라 할까요? 그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이 가정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또 영혼 몸을 새롭게 하는 그 멋진 팀이 되어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감동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지금 치유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더 치유되면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스티커를 붙이고 오신 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오늘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영혼 몸이 완전히 구원을 얻고 새롭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치유되기에 합당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